자, 그럼 두 번째. 네, 이번에는 북한의 조선노동당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조선노동당.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당인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다른 나라의 정당과는 좀 다른 개념처럼 보이더라고요. 흔히 당원이 되면은 이제 권력층이 있고 특권층이 있다,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북한 보도를 보다 보면, 당원의 영광을 지녔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평양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는 당원만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조선노동당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이길래 우리가 생각하는 당원에게 들어가 아파트 준다? 이거하고 이상하죠. 다른 것 우리나라 같죠. 정당의 개념이랑은 너무 다른 정당이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계급 대립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계급 대립이 바로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이죠. 자본가 빌 게이츠하고 저와의 대립. 아, 왜 이제 굉장한 사람 같아요, 수장님. 아니,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빌 게이츠를 못 따라잡겠더라고요. 내가 빌 게이츠보다 더 많이 일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재산 격차가 좁혀지질 않아. 좁혀지질 않아. 그왜 그러냐면 빌 게이츠는 자본가라서 그래요. 네.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간극은 메울 수 없는 간극이다. 왜냐하면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대립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전형적이죠. 자, 그러면 당은 최소한 몇 개가 있어야 됩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두개 이상은 있어야죠. 당연히 다당제가 필요해요. 네. 왜냐하면 자본가들이 정당 만들면 노동자도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본가의 이익만 관철하려고 할 테니까. 그래서 다당제가 필수예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래서 다당제가 필수인데 이거를 사회주의에 적용해서 다당제를 안 하면 독재라고 얘기하잖아요. 미국이. 네, 그렇죠. 근데 사회주의는 자본가가 없고 노동자 뭐 따로 대립이 없죠. 생산수단 국유화돼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자본가가 없죠. 쉽게 계급이 하면 없다?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전 국민이 공무원이에요, 그냥. 네. 100%. 그러면 당은 몇 개만 있으면 돼요, 원칙적으로. 공무원당 하나. 공무원당만 있으면 돼. 공무당. 네. 공무당 하나. 공무원당. 오, 조선노동당 그런 거구나, 그러면.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회는 당이 하나만 있으면 돼요, 원칙적으로. 네. 그래서 옛날에 소련도 볼셰비키라는 정당이 하나 있었던 거고, 딴 당이 있어봤자 그건 크게 의미 없어. 그 당이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어차피 같은 얘기라니까. 당을 만드는 거를 제안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 그건 거잖아요. 아니에요. 북에도 근데 특히 요구가 없으니, 특별히 요구가 없으니까 안 만드는 거죠. 북쪽에도 천도계 청우당이라고 있어요. 있죠, 있죠. 그래가지고 남북 교류 모임하면은 종교 담당으로 나오세요. 네네, 거기서. 그분들이 종교 쪽이죠. 천도교, 천도교. 천도교. 네. 왜냐하면 옛날에 북쪽에서 독립운동할 때 네. 천도교에서 엄청 많은 공헌을 했어요.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력도 꽤 있고 국가에서도 인정을 했죠. 애국자들이라고. 그러니까 그 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뭐 아, 이름 사회 뭐죠? 무슨 당? 네, 무슨 당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어쨌든 힘이 크지가 않아. 네, 그쵸. 약간. 압도적인 거는 조선노동당이죠. 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공산당이 제일 크죠. 그런데 당은 있고, 네, 그 있어요. 안에 있긴 있는데. 있어요. 근데 이제 크게 성장을 못하죠. 왜냐하면 공무원당이 제일 클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이름을 뭐 공산당으로 붙이든, 뭐 노동당으로 붙이든, 무슨 당으로 붙이든, 사회주의 사회는 그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공무원들을 대변하는 거대 정당이 하나 있어요. 이건 이제 보통 영도 정당, 뭐 지도적 정당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정당이 민주주의를 다 수렴하는 거예요, 내부에서. 한 회사 내 노동조합 두 개 안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네. 하나 하면 그 안에서 다 소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동당은 우리 한국에 있는 어떤 민주당 같은 당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노동당은 그 사회를 완전히 이끌어 나가는, 지도하는 정당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겠고요. 북쪽만 그런 게 아니라 사회주의 사회는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당에는 어떤 사람 들어갈 수 있느냐? 대중적 신망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엄격하게 심사되고 추천받은. 그래서 입당도 바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들어가면 후보당원이라고 해서 또 2년간 검열을 받아요. 그래서 그걸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굉장히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이게 전 국민이 당원이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가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수혜가 났는데, 당원 추천을 받아야 될 거예요, 사람들한테 막. 이 사람 당원감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 잘 때려서 빗자루질이라도 한번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추천을 받기 위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구나. 사람들의 신망과 인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당원이 되는 거군요. 그러면 이제 심사를 해서 후보당원. 후보당원하고 2년인가 3년 검열기간이 있어. 그 기간 동안 충실히 역할을 잘 해내면 정당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어려운 명예롭다 하죠? 생각하겠다. 아니, 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돈 내면 가입시켜주거나 좀 달라요. 그러니까요. 우리 들어가기 쉽잖아요.
근데 왜 들으려고 하냐면 그게 명예, 명예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쪽에서 노동당원이다. 그러면, 야,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인가 봐. 아. 공동체에 많은 기여를 한 사람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렇겠네요. 영예롭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 당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으면, 고난행군 시기 때 북쪽이. 당원이 가장 많이 죽었잖아요. 인구 비례 중에서. 압도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안 무너진 거예요, 그 사회가. 만약에 고난행군 때 당원이 제일 적게 죽었으면 무너졌어요. 지들만 했으면. 네, 무너졌죠. 네.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네요. 노동당 타도했지. 근데 당원들이 제일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먹을 게 없으면 국민들을 죽고 주민들을 죽고 당원들이 굶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긴 그 솔선수범. 2, 3년을 솔선수범한 당원이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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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군대 얘기를 들어보면 당원들이 하는 일이 신병들 처음 들어오면 힘들잖아요. 훈련 받고 오면 바로 뻗는다는 거예요. 코골고 막 자는데 신병들 양말 보면 엉망하니까 아닙니까? 거기서 양말이라 안 하고 뭐 갖는 게 있대요. 발사계가. 그거를 빤다는 거예요. 당원들이. 아. 근데 왜 들어가느냐. 존경받으니까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고요. 저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이런 생각을 어디서 한번 봤냐면 남쪽에 계신 그 장기수 선생님들이 있어요. 저양하지 않은 사회주자들 있죠. 이 할아버지 한 분이 BBC 방송인가? 하고 인터뷰하는 게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당원문을 외우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리고 돌아가서 뭘 하시고 싶냐 그러니까 밀린 당비를 납부하고 싶다래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그 사실 당원에서 시킨 일을 한 것 때문에 내려와서 40년인가 옥살이 한 거예요. 네. 근데 당에 대한 원망이라는 게 아니고 또 당원이 됐다고 해서 특별히 이득보은 듣고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당원 옥살이만 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제일 마음에 담고 있는 게 당비를 그동안 못 냈다. 그리고 그동안에 당에 보고를 못 했다, 제대로.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아무나 당원이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이제 우리는 남쪽에서 맨날 당원 되면 뭐 특혜 받고 특권층이고 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당원이 이렇게 감옥에 40년간 살고 그러고도 당비를 내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뭐라 그랬냐면 평양에만 특권층이 산다 그랬어요. 네, 맞아요. 네. 당원들은 다 평양에 산다 그랬어요. 네, 인구가, 평양만 보여주는 거 왜냐하면 인구가 때 얼마 안 됐거든, 평양이. 지금 인구가 되게 많죠. 평양이 꽤 늘어난 거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평양이 다 당원이라고 할 수 없어. 너무 많거든. 그래서 아파트를 줄인 것 같은데. 아파트에 사는 사람만 당원이다. 새 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당원이다. 네. 근데 지금 농촌 마을도 인터넷 사진 한번 보시면 검색해 보면 북쪽에 농촌 마을 다 새로 짓고 있거든요. 엄청 이쁘게 지어져 있어요. 헐고 다 새로 짓고 있어요. 그것도 다 당원들만 준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 국민이 당원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원이 한 2천만이 되는 거예요. 거의 그 정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모순이 생기기 시작한 설득력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 네. 것들이. 그러니까 당원이 특혜를 늘 받고 뭐 배급도 더 많이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되잖아요. 막 2만 값 이런 데 나오면은. 그랬으면 고난행군 때 무너졌어요. 아, 그러니까요.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고 그리고 보도를 찾아보면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지금 최근에 새로 평양에 집들을 많이 짓거든요. 네. 근데 네. 집을 짓는데 공로를 세운 사람들이 당원으로 입당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일을 더 열심히 한 사람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당원의 영예를 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네. 군대에서 뭐 죽은 특출난 공을 세웠다든가 네. 모범적인 행동을 했다든가 네. 이럴 때 이제 추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말은 즉스 더 열심히 살라. 열심히 지원할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더 모범적으로 열심히 살아라. 그런 거 치면 특혜라고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지. 뭐 사실 고생한다고 봐야죠. 네, 더. 고생을 받는다. 돈도 더 뺏기고 당원비 당비 내야 되잖아. 돈도 네. 더 뺏기고. 돈도 뺏기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해야 되고. 그 대신에 이제 명예. 북한은 그런 명예를 되게 자존심 명예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명예가 무슨 자기를 막 이렇게 돋보이고 싶은 명예가 아니라 이제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거죠.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는 아빠가 이제 자식들 오늘 맛있는 거 이렇게 먹은 거 보면서 아 아빠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잘났다 이게 아니라 먹는 거 보면서 이제 뿌듯해하는 그런 네, 명예. 네. 그런 게 이제 정상적인 사회주의 그 체계라면 그런 게 운영이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원래는 그래 돼야 되죠. 잘 안 되는 거죠. 소련은 그렇게 안 해서 망했잖아요. 네. 중국도 꼭 그렇게 됐다고 네. 볼 수 없죠. 북한이 그러면 이전 사회주의랑 이제 비교해서 망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부족했던 부분들을 좀 개선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나 봐요. 관료주의라든가 뭐 그런 거하고 많이 싸웠죠. 그래서 북쪽 자료들, 문헌들 보면 해방 직후부터 지금까지 내내 관료주의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련하고 싸우면서도 소련은 망한 이유 중에 하나로 관료주의를 꼽잖아요. 북에서. 그것 때문에 망했다고. 그래서 사회주의의 정당, 그 아까 얘기했던 공무원당. 그 당이, 그 당이 네. 관료주의하면 망한다 그랬어요. 북쪽에서 나온 자료 보면 그게 써놨어. 그게 얼마나 그 경계를 했겠습니까? 관료주의하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다룰 건데요. 네. 북한에 대해서 이걸 너무 또 처음 들어보시는 얘기일 수 있어요. 특히 당원과 같은 관련된 얘기. 왜냐면 우리나라에 없는 체계다 보니까 체제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런 게 뭐 가능해? 이게 유지가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예, 진짜 그래서 막 거짓말로 찬사하는 느낌이 드는 네네. 거죠. 그럴 수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탈북자들의 증언보다는 외국에 이것도 외신들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당원들을 만나면 어떤 반응인지 그리고 특히 남북 교류 당시에 남쪽의 사람들이 북쪽의 당원들을 만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당원들은 또 특징이 뭐냐면 당원이고 잘 안 밝혀 티를 안 내요 그런 거를. 그래서 그 관리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 관리들이 굉장히 고압적이고 그럴 거라고 보는데 맞아. 실제로 만났을 때 가장 겸손하고 이런 성품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 당원이었다. 이런 진술들도 있거든요. 진술이라고 하면 증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증언도 이상해. 남북 교류 시기에 만났던 그런 사례들을 네. 한번 찾아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사연과 고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얘기 들었는데 지금 사연이 두 개 남았습니다. 종영 전에 여러분들 주저하셨다면 지금 보내주셔야 사연 상담이 가능합니다.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